계속된 한파로 월동 배추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전국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전남 지역 월동 배추의 대부분이 얼어붙었는데요. 배추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동 배추의 최대 주산지인 해남 배추밭이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눈에 파묻힌 배추의 겉잎은 물론 안까지 모두 얼었습니다. 손으로 배추 속을 꺼내 보려고 해도 꽁꽁 얼어 빠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대로는 한 포기도 출할 수가 없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어가지고. 지난달까지 월동 배추 재배 면적의 20% 정도가 냉해 피해를 입은 데 이어 또다시 찾아온 폭설과 한파에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배추 농사 지은 데가 한 약 30여 년 됐습니다. 배추 농사 짓고 처음 있는 이렇게 강추위가 왔고요. 배추가 동해를 인해서 아마 70% 정도는 수확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50% 넘게 올랐고 최근 들어 더 가파른 상승 추세입니다. 김치 공장들은 배추 재고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파가 지속된다면 학교 급식 3월 개학이 되면 3월 말부터나 중순 이후부터 이렇게 어려운 걸로 예상이 됩니다. 5월까지 소비되는 전국 월동 배추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전남산 배추가 심각한 냉해를 입으면서 배추 파동이 우려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